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아, 네, 달력 안 가져왔네. 달력 안 가져왔다. 오늘 11월 7일. 오전에 트럼프가 옵니다. 오기 전에 우리는 후딱 방송을 하죠. 트럼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어제 네. 밤부터 해가지고 경찰들이 광화문에 펜스 치고 좀 난리 아, 났습니다. 저기 사진이 올라오더라고. 네, 광화문 광장에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다 막아버렸어요.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다 막았죠. 예. 펜스가 옛날에 보니까 몇년 전에 교황 왔을 때한거 아니요? 그때도 펜스를 쳤나요? 예, 뭐 그랬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교황 왔을 때는 펜스 안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밖으로 이제 교황이 카퍼레이드를 했던 그렇지. 거고. 가서 이제 그때 그 유민의 아버지 예, 김용호 씨랑 악수도 하고.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아예 펜스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건지. 네. 들어가는 거 막는다면 이건 사실상 계엄령인가? 계엄령까지는 아닌데 위수령? 위수령? 아니 갑포 비상령 내렸더만요. 예, 가포 비상령 내렸고. 이거 차벽 친 거랑 뭐 차이가 없지 않냐 이거. 차벽을 맞아요. 펜스로 바꿨을 뿐이지. 부드러운 폭력인가? 아, 부드러운 폭. 아, 문화 통치? 아, 이씨, 문화 무서운 문화 통치. 네. 아, 그래서 이제 집회 금지 통과한 것도 뭐죠? 처리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난 네, 거죠. 가처분 신청 네. 받아들여져가지고, 안 된다. 뭐, 막을 이유 없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아, 세종대왕상부터 해서 청와대까지 행진도 가능하고, 네. 청와대 100m까지인가요? 그, 뭐, 청와대 사랑채라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유, 아무튼. 개방하고 우리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네. 왜 그러지? 아, 청와대는 저는, 제가 청와대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노태우 때. 예, 네, 노태우 때 영빈관 그 들어가 똑같은 봤거든요. 건데인가? 똑같겠죠, 뭐. 근데 언제, 청와대 들어가는 길 자체를 그 버스를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커튼 쳐가지고.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입구를 어느 경로로 들어갔는지를 볼수 없게 하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이제 이게 눈 가리고 네, 눈 가리기식. 네. 연행된 거네. 청와대 납치됐다가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그래도 사랑채까지 집회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상회담 막 하고 있을 때갈수 있겠네? 그렇죠. 가려면 갈수 있다 이건데. 쾌거입니다, 쾌거.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법원에서는 허용하라라고 했지만 경찰이 그래도 막으려는 분위기예요. 현장 분위기는 그래도 막겠다. 은근슬쩍. 아이고 이제 경찰 일단 막고 그 다음에 뭐 소송하면 되니까. 아니, 두 가지. 하나는 법원이 지금 뭐랄까, 이 적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지금. 아, 법원이요? 아, 그래요? 막 기각시켜버리고 있잖아요. 구속영장 기각시켜버리고 이런 아, 예, 거잖아.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히 그런 거. 우병우. 예. 우병우는 정말 신의 자식이야, 뭐야? 아, 이게 모든 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제 금지 통고에 대해서 갔죠. 처리하라고 이제. 아, 이거는 그럼 문재인 정부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법원이. 아니,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 있는 거 알아서 약간 깨름지게 하긴 하더라고. 그럼 뭐죠? 이건 적의 적은 아군이다, 뭐 이런 개념인가? 아니, 근데 그 박근혜 때부터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그런 경향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숨어있는 적폐, 법원 적폐가 괜히 싸움 붙이려고 분란을 일으키려고 허용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예술적으로 잘 해야 된다, 지금. 그렇죠. 투쟁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부겸이잖아. 아, 그렇죠. 예. 김부겸. 어제인가 그제 나와주고 또 대국민 담화를 했더만요. 청와대에서도 대국민 메시지 발표했고, 그와 별도로 예. 김부겸 또 얘기했는데, 뭐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가포비, 저기 경찰청장하고 이철성 청장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가포 비상령 내린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라더라? 뭐 정상? 그 외국 수반하고 무슨 뭐에 위해를 가하는 네, 위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얘기하는 거. 그게 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야? 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트럼프 창수 작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퍼포먼스들 이런 걸 저는 지목한 게 아닌가 싶던데. 그래요? 그걸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반 트럼프 시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예. 그 위해를 가하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지나간 차량에다가 무슨 신발을 던진다든가 이런 거 정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 말투나 대국민 성명 자체가 다를 바 없었다. 뭐랑?
이 이전 정권 이명박근혜와 아. 네. 그리고 훨씬 그 전에 네. 그죠? 그 이전 김영삼 뭐. 노태우 아. 전담 우리가 겪었던 전두환. 네. 시대에 말투랑 크게 다 바뀐 게 없더라고. 근데 제가 이 인터넷상의 여론을 쭉 보니까 네. 좀 나뉘긴 하더라고요. 그 어제도 뭐 얘기했지만 그 집회가 하나 있었어요 주말에 김제동 법륜스님 뭐 같이 해가지고 뭐 통일의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여러 단체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평화를 얘기하는 이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래도 손님이니까 환대를 해주는 게 맞다 이게 뭐 우리 전통과 예의에 맞다 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손님으로 잘 모셔서 우리 할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오는 것 자체를 막냐 근데 이런 논리를 편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죠. 영향을 네. 받아요, 또. 네. 맞아. 우리 전통인데, 동방 예의제국인데. 네. 근데 뭐 국제 외교에서 전통 네. 외교 이런 예의 이런 게 어딨어요. 네. 국익이지, 무조건. 그렇죠. 근데 국익, 네. 뭐가 국익에 좋냐. 이 상대방 국가 수반을 잘 환대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반대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떤 나라는 환대해줘야 되고, 어떤 나라는 반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를 해야 하는 게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대하자고 하죠. 어느 정부가 외국 수반 초청해놓고 국민들한테 열심히 반대합시다 이런 정부가 어딨어요. 그렇죠. 그리고 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초청했는데 국민들이 그렇죠. 반대를 하면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환대를 하자라고는 하는데 실제 그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반대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교력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협상할 때 아유 봐라 너 와서 보지 않았냐 우리 국민들이 얼마 반대하는지 이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명분이 되잖아요. 이게. 네. 제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촛불이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되지. 그렇죠. 세계 시민상 받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청와대에서 뭐 김부겸 장관이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제스처로 당연히 의례히 해야 될 요식행일 수도 있다. 요식행일 뿐이고 국민들은 우리 목소리 내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정부가 국민들의 이제 이런 항의 목소리를 잘 받아 안아서 그걸 동력으로 해서 협상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법륜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환대론의 기본에는 결국 그것이 의도가 뭐든 간에 결국은 트럼프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전범을 딱 볼 수 있지. 이전에 이렇게 사례를 보면 바로 어제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오늘 딱 보면 아 미일 정상회담 했죠. 외교는 트럼프처럼 해야 된다. 트럼프가 사실 외교 잘해요 얘가. 무서운 놈이니까. 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골프 열심히 쳤잖아요. 골프 뭐 몇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뭐 선물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베가 또 줬어 그거를. 그런데 네. 결국은 이제 뭐냐. 야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너네 왜 요격 못했니? 너네 무사히 나는데 요격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 무기를 사면 요격할 수 있는데 그래 사라. 우리 무기를 사라. 이 얘기를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제 일본을 슬슬 약올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이제 거기에 맞서서 아, 이미 우리는 F-35도 샀고 SM-3도 샀고 너네 무기 다 샀다 이미 뭘 더 사라는 거야 도대체. 비슷한 수준의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애들 장난스러운 소꿉놀이처럼 막. 아무튼 그랬어요. 네. 말해서 사기로 한 거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베는 이미 살 만큼 샀다. 뭘 더 사라는 거냐? 라고 이제 하는 거고 트럼프는 야 더 좋은 거 있어 씨. 더 사. 이러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무역 문제일 수도 얘기했더만요. 네. 뭐 이제 만성적인 이 대일 무역 적자를 시정해야 한다. 지금 트럼프가 집권할 때부터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국익을 이제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 네, 해가지고 우선주의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보호무역 네. 보호무역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적자인 상대국들하고 전부 이제 무역 분쟁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통상 압력을 네. 하겠다 이거죠 아 트럼프가 보니까 외교적 은사를 안 하는데 그게 자체가 외교야 노골적으로 그래서 네. 그 도월 선생이 방송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더만요 뭐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다. 아. 미국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아우 예 그럼요 지도자라서 정직한 숨기지 않고 그죠 무기사 무역 역조야 정직해요 아주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아무리 아부해봐야 얻어먹을 건 다 얻어먹고 줘야 될 건 다 줘야 되는 구조다 그렇죠 그래서
아, 역시 외교는 트럼프처럼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제 문제는 일본에서 이렇게 했으면 한국에 와서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더 만만하지 뭐. 네. 하루밖에 안 자는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최대 동맹국은 일본인 거고 한국은 일본하고 급이 다르거든요. 한참 아래거든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네. 일본은 미국한테 기어오르는 나라고 한국은 넙죽 엎드리는 나라고. 네.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어요. 네. 일본에 요구한 거에 한 10배는 더 요구할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골프 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농축된 요구를 할 거다. 압축적으로. 네. 그래서 네. 국민들이 트럼프 반대 시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그나마라도 좀 문재인 대통령이 버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전에 진상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이제 그 숙이고 들어가는 건데. 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진짜. 우리 국민들조차도 싸우지 않으면 어느 나라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일본 가서도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를 던진 거라기보다는. 그죠? 미국에 맞춰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미국 무기로 일석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방어를 어떻게 잘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국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이 단순하게 무기 판매 그리고 무역 관련 무슨 FTA 개정 압력 이런 거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요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 본질적.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예. 덤으로 떨어지는 콩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본질은 이제 전쟁 준비죠. 예. 이 한반도 북미 전쟁이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현지를 돌아보는 거다. 시찰하러 왔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DMZ 못 가가지고. DMZ는 시찰이 좀 부족하겠는데. 딴 사람들이 많이 갔으니까 국무장관인가 갔다 오잖아. 국방장관도 갔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대신 가고 트럼프는 무서우니까 이제 뒤에서. 아,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서의 반 트럼프 반전 시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요. 아, 그렇죠. 전쟁 안 되겠는데 쉽게 안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가야 된다고. 지금 그 광화문 일대 지금 트럼프가 지나 다닐 만한 곳에. 이 뭐 이상한 무슨 교회 기독교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단체에서 네. 플랑을 쫙 걸었어요. 영어로. 영어로 크게 쓰고 밑에 작게 한글로 이렇게 썼는데 네. 네. 한국 국민들은 북폭을 바란다. 맞아. 그거지 나왔더라. 보도가 네. 나왔더라. 이런 보도 이런 플랑을 쫙 걸었단 말이에요. 미친 지금. 거지. 네. 네. 이거 트럼프가 차 타고 청와대 들어가면서 그걸 딱 볼 거 아니에요. 한국 국민들은 북폭을 바라네? 불가능한데?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바란다니까 이건 전쟁 준비가 잘 돼 있건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그렇죠. 있고 저는 이거 왜 법적으로 처벌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외환죄 그렇죠. 아니에요? 전쟁을 유도하는 건데 전쟁을 선동하는 거 네. 이런 거죠. 이거는 극형으로 다 외세를 끌어다 뜨려가지고 전쟁을 하자. 그렇죠. 제발 쳐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극형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건. 그 뭐냐 나당 연합군 시절부터 있었던 사대주의자들의 뿌리가 계속 이어져 있고 있구만. 네. 근데 아니 이거는 뭐 사대주의를 떠나서 일단 전쟁을 하자는 거잖아요. 한반도를 완전 숙대밭 만들자는 주장인데. 네. 이건 무조건 이건 처벌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응징해야죠 이건. 이건 뭐지? 국헌으로 다시립시다. 그렇죠. 최소 무기징역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인데 오늘 오잖아요. 근데 어제 중부전선에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오발 사건이라고 보도는 났는데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실수로 총을 쐈다 이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군부에서는. 아, 근데 그게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오발 사고가 자주 있긴 하다고 하긴 하는데 너무 긴장했나? 긴장해서 손을 떨다가 아니 따다단. 이게 정말 첨예한 지역 아니에요. 중부전선 특히.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오발 사건 자체가 난다는 이유는 뭘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최전방 근무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근데 뭐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우발적 사고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거 혹시 의도된 오발 사고 아니냐. 간보는? 네, 북한 간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은 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네. 알 수 없죠. 오발 사고에 원래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북에서 대응을 아주 세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우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에서는 지금 뭐
뭐 몇백만 명이 탄원하고 군대 탄원하고 전투 동원 태세에 돌입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총 한 발이라도 이게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원래 이제 예를 들어 반대로 북에서 남쪽으로 총을 몇 발 쐈다. 그럼 우리는 또 그 응전 규칙이 있잖아요. 세 배.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두두두둑 쐈을 거 아니에요. 네. 반격을 한다고. 그럼 북에서도 어쭈 저것들이 더 많이 쏴? 우린 더 많이 쏴. 서로 이제 막 그렇죠. 처음에 두 발이 여섯 발이 되고 열여덟 발이 되고 56발이 되고 아이고. 아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군에 자식을 보낸 대학 친구를 만났지. 아 예. 근데 요즘에 군에서 그런 거 한다는 거요. 어떤 훈련에 딱 들어가잖아요. 예. 그 부모들한테 동의서를 받는다는 거야. 네?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는다. 와, 그런 걸 해요? 그런데 희한하네. 원래 그런 거 하나? 아니 뭐 최근에 그런 경향이라는 거고 또 부대 취침을 숙소가 보통 소대별로 이렇게 한다면서요. 소대별이 아니라 내무반이 따로 있죠. 20명 보통 20명.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소대 뭐 중대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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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 동기끼리 재운다는 거야. 엥? 그것도 뭐야? 왜 그러지? 숙소는 동기끼리 재우고 예. 일어나 가지고 이제 출근해서 소대로 가서 훈련하고 퇴근해서 동기끼리 지낸다는 거요. 왜 그러죠? 아, 그, 막, 그. 막, 구타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구나. 이게 군대냐고. 이런 조건에서 총기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겠다 싶더라고. 네. 아니, 동기끼리 재우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동기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고스톱도 치고 좀 짱바가 좀 소주도 좀 까먹고. 네. 근데 동의서 받는 건 진짜 황당하다. 그치?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아,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부전선의 총기사건이 하나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진짜 이제 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건이 날 수도 있고, 진짜 의도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 근데 의도 쪽에 더 무게가 가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트럼프가 오는 이유가 전쟁 시찰. 전쟁 준비 상태를 점검하러 온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